오늘 어땠어?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. 어떤 점이? 일단은 이렇게 큰 파크가 있다는 게 저는 처음 오자마자 외국인 줄 알았어요. 이렇게 파크가 저 동영상에서만 보던 게 우리나라에 있다 이렇게. 드로윈에서 이제 보호를 막 이렇게 팔자로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게 재밌어요. 제가 난징 갔을 때 저렇게 약간 볼케이노처럼 된 뱅크를 봤거든요. 그거랑 되게 모양이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요. 그만큼 약간 외국 분위기를 즐길 수 있었어요. 일단 이 파크 전체적으로 해외하고 유사하게 되게 잘 만들었고요. 그리고 일단 에어도 마음껏 뜰 수 있고 그라인드도 마음껏 부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기물이 되게 좋아요. 에어 하기도 좋고 나머지는 너무 좋아요. 특이하게 일자로 쭉 긴 게 아니라 되게 공간은 좁은데 기역자로 쭉 길게 있거든요. 되게 길어요. 되게 길어서 이쪽은 이제 다운어바랑 일반적인 그냥 박스, 저쪽 기역자로 꺾어서 들어가면은 매뉴얼이랑 그리고 보드 슬라이드 세션이 있는데 전부 다 낮고요.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그냥 전부 다 낮아서 어려운 기술도 있으면 전 무조건 낮은 박스부터 찾는데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애들 기초 실력 늘리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컬 각이 되게 자연스러워서 너무 자연스럽고 속도 내기에도 좋고 아무 부담이 없고 조금만 더 적응을 하면 코너 부분에서 카밍턴이 연습하기도 너무 좋고 중간에 있는 봉크도 재밌고 다 재밌어. 아직 지금 마무리 작업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약간의 와블이 있는데 그거는 다 이제 후 작업을 해가지고 매끈하게 와블이 없이 다 그라인딩을 하고 발수 코팅까지 해서 넘어지더라도 부상이 생기지 않게 다 마감 처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쉬운 파크는 분명하고 그렇다고 해서 스케일을 못 내는 파크는 아니고 또 스케일도 충분히 낼 수 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이 코스를 이용할 수 있는 파크인 게 분명하고